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송림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을의 추수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제 아침마다 은혜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송기순 집사님 옆에 나무 구렁텅이 하나가 있는데 보셨나요? 나무에 호박이 열렸습니다. 아니 며칠 전부터 그 가을에 여름 지나면서 뭐가 이상한 게 네 달이 돼서 설마 저게 열매겠어? 하고 봤는데 야 세상에 나무에 호박 열매가 열렸어요. 떨어질 줄 알았더니 지금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엊그저께 이게 논에 이렇게 벼를 베고 나서 제가 또 놀라게 그 밑에 호박이 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박이 두 개나 밑에도 열려있고 위에도 나무가 이렇게 지탱하는데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까지 온갖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도 떨어지지 않는 그 축복의 역사 그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메리 디바츠라는 그 이란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란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도자가 그리스도인으로 된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이란 지도자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받게 됩니다. 배교해라. 지금도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교하지 말고 이슬람의 신앙을 가지라. 근데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약 1평방미터 크기의 독방에 감금되어서 결국에는 1993년 12월에 사형권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이다. 모슬렘으로 자라난 그가 기독교인으로 이 개종함으로써 배교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만 것입니다. 배교에 대한 이슬람의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고 글을 쓰게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신앙입니까? 그를 염려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죽이지 마라.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 핍박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 되어서 끝내는 잠시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석방하게 됩니다. 세계 여러 때문에. 그런데 1994년 7월에 피살되게 됩니다. 이슬람은 배교한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도자급은 절대 배교할 수 없고 살아서 다른 종교의 사람이 될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 7월에 피살됐는데 그는 자신에게 내려지는 가혹한 판결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지 재어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간주했다. 그게 평상시 그래 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맛보게 되는데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너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시험에 난 당당하게 지금 따로 하고 있다 하는 고백을 많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 정도에 상관없이 몸에 입은 상처건 이 감정에 입은 상처건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입은 상처건 이 모든 것이 영광의 상처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생겨나는 마음의 상처도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기쁨인지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게 나에게 주어지는 상처는 그리스도의 상처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난과 역경과 상처는 그리스도의 상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성문을 입으셨습니다. 그 모든 상처가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로 환난의 어떤 그 역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요.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과 상처 없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시험 드는 것이 복일 줄 믿습니다. 시험 드는 게 복인 거예요. 어느 때는 여러분 교회 오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가면 천사들만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면 천사만 있습니까? 아직은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죠? 하늘의 교회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기 홍석이나 저기 서울 가봤더니 사기꾼도 들어와요. 아, 이단자 신천지 이단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포수반을요 몇 년간을 숨죽여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교리를 믿게 하려고 몇 년간을 그러다 몇 년 있으면 중직자가 돼요. 그래서 많이 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십자로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스테반이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 앞에 행한 설교의 한 토막의 부분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서를 스테반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로 부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겨우 세겜의 하물의 자손에게서 무덤 하나 얻은 것이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땅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무덤 하나 얻었습니다. 밭덩어리 하나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죽였다 너의 후손에게. 그런데 그에게 얻은 것은 밭덩어리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 언약의 흐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졌고 드디어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서 400년의 번성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는 역사를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렇게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애굽을 심판하고 또 출애굽시킬 것이다 하는 또 말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스테반의 간략한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부흥하려면 어떤 역사들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리기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고 갑니다. 첫째로 보니까 번성과 부흥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말합니다.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맛보서 평생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동시에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을 즉 일평생 감당해야 할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선 아브라함의 모습을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따릅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갈바를 확실히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은 일평생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왔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땅 보니까 기름지고 광활하고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고 애굽에 내려가 봐도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기름지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거든요. 볼품이 없는 땅이거든요. 물이 없으면 광야에 물이 있으면 농사를 겨우 지는 땅이에요. 일평생 갈바를 알지 못하고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 알면서 끊임없이 끊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실제적인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그냥 꿈만 꾸고 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매우 실제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다구 바라겐 여러분들 100세에 나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이가 날 거야 이제 막 계속 피를 낼 겁니다. 그런데 100세 요즘 현대의학자 100세의 아들 못 낳습니다. 100세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대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번성을 보았습니다. 몇백 년 후에 일을 아브라함은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번제 사건에서 내 아들 이삭을 백세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주실 때도 언제고 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같으면 이야기 왜 그래야 됩니까? 따졌던 아브라함인데 이때는 그냥 순종합니다. 삼일길을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모리아를 심는 아들과 밥을 먹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모리아를 심는 심정으로 침묵하면서 그 삼일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말없이 올라가서 아들을 묶고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3일 동안 죽음에 내동댕이 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다. 모세도 친구라고 하시죠. 모세도 그걸 보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아버지 마음의 처참함을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느끼게 됩니다. 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보다 더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비전은 매우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큰 비전은 일평생에 걸쳐서 일구어 가야 할 그러한 사명이지만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행하여야 할 비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뒤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는 언약의 말씀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항상 변화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네 가기 전에 마음하고 갔다 온 마음이 갔습니까? 들립니까? 속담에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바람이 흔들린 갈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어제는 그렇게 내 마음이 충만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내 마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험한 교환 썰렁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중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중국에 파견된 개척 선교사였는데 성서를 번역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중국으로 번역해 가던 중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라는 구절에 대해서 그 일었을 때에 갑자기 갈등하게 됩니다. 중국어로 함께 번역에 참고했던 중국인 동료가 말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은 결코 구세대를 뵙게 될 것이라거나 하나님을 며들면서 맞대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른 말로 바꾸시다. 갑자기 순간 유혹하는 거죠. 아니, 주님께서 직접 오신단 말은 어떻게 중국 사람이 믿겠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좀 중국식으로 바꿉시다. 그러자 모르스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러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은 줄 믿습니다.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마치 뜨거운 불로 연단하여 찌꺼기를 모두 제거한 금처럼 순수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이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어도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손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을 향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붙잡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평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번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주위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강한 이 족속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든 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땅의 기업을 유혹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뭐라 하냐면 온유함이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온유함은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그 모든 주변의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성과의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유하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틀린 거예요. 모세는 성전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얼마나 빨리 했던지 버벅거리는,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하니까 못 내려가겠습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려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세 번 바위를 때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성깔 때문에. 그런데도 온유함이 그 주변에 모든 사람을 승하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 모세는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원하고 원하고 바라게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복으로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도 얻었고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지 않습니다. 비전으로서 후손으로 통해서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백성의 번성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하고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위해서 요셉을 예비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근이라는 환란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400여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는 기적의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이 짧은 기간에 400여 년 만에 여러분 70여 명, 오늘 이제 스데반 75명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70명인 75명인지 뭐 상관이 없습니다. 70여 명이라는 가족이 장정만 여러분 60만 대군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이런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사람 요셉.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협력하여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자신들의 가족을 고센에 정착시켰고 그곳에서 번성하여서 후에 출애굽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당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치리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열시키고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짓된 영의 역사는 분열과 비방과 수근수근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귀의 역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는 구원이 임하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기적의 은혜로 들어서는 방법은 내 생각과 판단과 방법을 버리고 말씀의 뜻과 인도하심과 하나 되게 하는 역사에 참여하는 것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서서히 보니까 이제 12월 달에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겨우 이제 1년 이제 여러분 만나가지고 함께 지금 뜻을 맞추고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부임할 때 아주 이 머릿속이 생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잊지도 못합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평생 목회하면서 이 이야기는 두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교회 재정이 저희 교회가 마이너스일 때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이너스 고공행진을 막 달렸잖아요. 나 그 보면서 내가 글쎄 하나님 내 목사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더하기 빼기 상승을 좀 할 줄 알아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목양실이 필요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무명으로 200만 원을 저한테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제가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무명의 손길에 복의 복을 다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적재 땅에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송하지만 말씀 전하는데 내가 전문가지 뭐 건물을 세우거나 건축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이야기 나와서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려고 막 마음먹었는데 200만 원 들어왔으니까 컨테이너 박스 250만 원이었거든요.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고 적재 땅에 내놨습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요? 우리 집기로에서는 뭘요? 이 건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금 믿음이 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200만으로 무슨 건물이 짓습니까? 200만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하신다는 거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목사님 순종해야 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시라고 하시라고. 근데 저는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짓지? 기도하는 게 하나님 200만원으로 건물이 지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후로요. 여러분 저 건물이요. 저는 볼 때마다 감동되는 게 여러분 교회 재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헌물로 들어왔고 헌금으로 들어왔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들어가서 들어갈 때도 은혜 받고요. 들어가서 모든 기물을 볼 때마다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누가 있고 이것은 누가 있고 다 보이잖아요. 저만 아는 비밀입니다. 딱 보여요. 그래서 딱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적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승합차를 폐차시켰습니다. 폐차시키고 나서 제가 지금 마당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여, 이 교회차가 사라졌습니다. 어땠어? 우리 교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입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이거예요. 나의 일한 것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려고 다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울고 있지 않지만 속은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내 저도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 한 사람이잖아요. 내 머리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저 상식으로도 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1등하기 이름 몇이죠? 2죠. 근데 가끔 그래요. 내가 따지는 게 그럼 뭐냐면 하나님 1등하기 이름 2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에야 1등하기 이름 5도 된단다. 할렐루야. 1등하기 이름 5도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님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게 하나님 일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가만히 있으라. 내가 설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먼저 이 교회를 섬겨보셨던 분들이 교회에 중직 맡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돌들을 세우시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지나간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참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손교회가 이 번성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또 강복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